애니의 애니타임. 음악이 아름다운 이유는 음표와 음표 사이의 거리감, 쉼표 때문이다. 말이 아름다운 이유는 말과 말 사이에 적당한 쉼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쉼없이 달려온 건 아닌지, 내가 쉼없이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때때로 돌아봐야 한다. 안녕하세요. 애니의 애니타임, 저는 애니입니다. 오늘 너무 힘들게 보내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바쁘지만 그 잠깐잠깐의 시간에 우리 커피도 한잔 하면서 창밖 내다보고 하늘도 한번 쳐다볼 수 있는, 네, 이 정도의 쉼은 가지고 하루를 보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그리고 애니의 애니타임도 그런 여러분의 일상에 잠깐의 쉼, 휴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애니의 애니타임 첫 곡은 자넷 잭슨의 곡입니다. Again.
heaven knows what you've been through. So much pain. Even though you can't see me, I'm not far away. We always said if one of us somehow went away, we'd light a candle and say a prayer, know that love still remains. Close your eyes, go to sleep, know my love is all around. Dream in peace. When you wake, you will know I'm still with you. Live your life from this day on and love again. I know you do the same for me. That's the way that love is supposed to be. Close your eyes, go to sleep. Know my love is all around. Dream in peace. And when you wake, you will know I'm still with you. When you feel those lonely teardrops rolling down your, know my love watches over you always, always. Close your eyes and go to sleep. Know my love is all around. Dream in peace. And when you wake, you I'm still with you. Close your eyes, go to sleep. Know my love is all around. Dream in peace. When you wake, you will know I'm still with you. 네, 오늘 애니타임 첫 곡 자넷 잭슨의 어게인으로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여동생이다 라는 걸로 더 유명했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뭐 댄스 음악의 절대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1980년대부터 활동해서 지금까지 뭐 약 40년에 걸쳐서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가수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욘세나 뭐 제니퍼 로페즈, 브리티니 스피어, 또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등의 가수들이 모두 이 자넷 잭슨을 롤모델로 삼고 영향을 받은 가수들이라고 하니까 네, 어마어마하죠. 이어서 들으신 곡은 에릭 버넷의 곡이었죠. Still With You였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너무 바쁘게만 보내고 계신 건 아닌지,
또 잠깐의 여유가 주는 그 환기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신가요? 오늘 하루의 키워드를 우리 하나 정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늘 저의 키워드는 편집샵이라고 할까요? 네, 편집샵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최근에 방송을 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한 편집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른 편집샵들과는 굉장히 달랐어요. 그곳에 가면요, 갤러리에 간 듯한 그림들도 있고요.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커피도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 왜 이렇게 예쁜 거 보면 나중에 집에 이런 소품 둬야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게 되는 예쁜 소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곳에 가면 다 있습니다. 진짜 벽에 거울 하나까지도 정말 정말 다 예쁘고 유니크하더라고요. 네, 뭐 거울을 떼울 수도 없고, 그쵸? 뭐 옷이며 가방이며 액세서리들 뭐 이런 거는 뭐 굉장히 유니크했고요. 또 제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멀티샵에서는 그 저녁이 되면 온갖 그 유니크한 조명들로 그 크리스마스 분위기까지 나더라고요. 진짜 완벽하죠? 네. 제게는 그냥 그 물건을 파는 상점이 아니라 굉장히 힐링이 되는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가던 장소만 가고, 저는 뭐 맛집이나 찻집이나 늘 가던 곳만 가고,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뭔가 그 새로운 곳에 가서 지금까지는 좀 느끼지 못한 굉장히 새로운, 신선한,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게는 요새 아주 새로운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오늘의 키워드를 그래서 편집샵으로 해봤는데 사실 오늘도 갔다 왔거든요. 저는. 네.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우리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 좋은 그림이 있고 소품이 있고 뭐가 있어도 사람이도 불편하면 안 갑니다. 그쵸? 네. 근데 거기 계신 분들이 진짜 너무 좋은 분들만 계세요. 그래서 또 무엇보다 가게 되는 그런 곳이 아닐까. 뭐 좋은 가게보다는 또 좋은 분들을 알게 돼서 더 즐겁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여러분도 오늘의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거라도, 뭐 평범한 거라도 오늘 나의 키워드를 찾아보시다 보면 그래도 오늘 나쁘지만은 않은 하루였구나 를 생각하게 되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네. 음악 더 듣고 올까요? 기분 좋아지는 재즈 같은 거 들으면 좀 좋지 않으실까요? 네. 살아본 네킹콜 로버 워싱턴 주니어 곡까지 세 곡 준비했습니다.
It's for the way you look at me. O is for the only one I see. V is very, very extraordinary. E is even more than anyone that you adore can love. Is all that I can give to you. Love is more than just a game for two. Two in love can make it. Take my heart and please don't break it. Love was made for me and you. Thank you.
I hear the crystal raindrops fall on the window down the hall, and it becomes the morning dew. And darling, when the morning comes and I see the morning sun, I want to be the one with you. Just the two of us.여러분께서는 FM 93.1 My FM 1인 충전소 애니의 애니타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러브스 콘체르토 사라본의 노래였죠. 그리고 러브 네킹콜이 부른 버전으로 들려드렸고요. Just Two of Us 그로버 워싱턴 주니어까지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Just Two of Us 이 노래는 굉장히 긴 곡이네요. 지금 7분 23초나 되는 곡인데 네, 굉장히 긴 곡 듣고 오셨습니다. 러브스 콘체르토 이 곡은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딱 이 영화 떠올리셨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전도연, 한석규가 주인공이었던 영화 접속에 나와서 아주 유행했던 곡이었죠. 영화 개봉한 게 1997년도니까요. 네, 와, 진짜 오래됐네요. 아마 어린 친구들이 막 이런 얘기하면 와 되게 옛날 얘기다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네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네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도 뭐 03년생, 04년생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와 2000년대도 아이가 태어났단 말이야? 막 이렇습니다. 네 똑같아요. 그때는 그 영화 보면서도 그 PC에 접속해서 하이텔, 천리안 이런 PC통신 네 그런 거 하는 장면에서 많이 공감하면서 봤던 영화인데 뒤에 막 이만큼 나온 두꺼운 컴퓨터 아시죠? 그리고 파란색 화면 뭐 그런 거 있던 시대였으니까 네 PC통신 뭐 이런 말도 지금은 잘 안 쓰지 않나요? 그쵸? 우리 막 그때 삐삐 있고 그랬던 시절. 네. 근데 이게 뭐 생각해보면 뭐 굉장히 뭐 무슨 교과서에 나올 만큼 대단한 뭐 옛 과거 이런 것도 아닌데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주긴 하네요. 저는 그 사이에 세상이 진짜 빨리 변해온 것 같아요. 속도가. 그래서 더 오래된 옛날처럼 느껴지는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우리 삐삐기 전에는 뭐 그냥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네, 친구들도 막 집으로 전화해서 안녕하세요 저 누군데요 네 누구 친구인데요 누구 바꿔주세요 막 이러고 저 학교 다닐 때는 막 교복 입고 쉬는 시간만 되면 그 공중전화 박스에 줄이 그렇게 길었어요. 그래서 그 쉬는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잖아요. 줄이 너무 기니까 쉬는 시간에 줄을 서도 전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끝나고 또 와. 또 와서 줄 서. 막 이렇게.
네. 근데 그러다가 삐삐 나오고 핸드폰 나오고 그때 당시에는 시티폰 이런 것도 있었죠. 그런 게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 핸드폰이란 것이 진짜 급속도로 빠르게 네. 변해온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뭐 진화했다라는 표현을 써야 돼. 네, 그 정도로. 저는 뭐 핸드폰 뭐 노트 2, 노트 3, 뭐 노트 5 이런 거 썼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뭐 S2, 3까지 나왔나요? 네. 진짜 핸드폰이 최신 기종들이 너무 빨리 나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또 그때만 느낄 수 있었던 아주 멋스러운 추억들이 있었는데 말이죠. 그립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네. 그때만 할수 있었던.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못 보는 장면들이잖아요. 이제 누가 그렇게 공중전화 박스에 줄 서서 10분 이상씩 기다리면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이런 모습을 어디서 볼수 있겠어요. 그쵸? 저도 지금 핸드폰의 그 모든 기능을 다 쓰면서 핸드폰을 사용하진 않거든요. 잘 몰라요. 네. 모르는 기능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또더이 시대 변화에 적응하는 게 힘드실 것 같아요. 스마트폰의 기능이 뭐 너무 많으니까. 저희 부모님도 70대신데, 저희 엄마는 또 카톡 이런 거뭐안 하십니다. 네. 복잡하다고 안 하세요. 그냥 전화 문자만 사용하는 핸드폰입니다. 근데 저희 아빠는 또이 카톡으로 사진도 매일 보내주시고 동영상 촬영도 막 멋지게 하셔가지고 보내시고 프사 사진 네 이런 것도 근사한 걸로 자주 자주 바꾸시고 뭐 최고입니다. 네. 연세가 드셔도 어쨌든 이렇게 발맞춰서 다 이렇게 배워보시고 하시려고 하시고 참 대단하세요. 진짜. 네. 우리 아빠 최고입니다. 네. 못 듣고 계시겠지만, 네. 아, 영화 얘기하다가 얘기가 길어졌네요. 네. 영화 접속에 나왔던 곡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Love. 라는 곡은 뭐 많은 가수들이 네 불렀지만 저는 이 네킹콜이 불렀던 이 느낌을 주는 가수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7분이나 넘는 곡 Just Two of Us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빗방울처럼 나는 혼자였다. 공지영. 나이를 먹어 좋은 일이 많습니다. 조금 무뎌졌고,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 있으며,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에게 더 그렇습니다. 이젠 사람이 그럴 수 있지 하고 말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고통이 와도 언젠가는 설사 조금 오래 걸려도 그것이 지나갈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문득문득 생각하게 됩니다. 공지영의 빗방울처럼 나는 혼자였다 중에서 일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립지 않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 사랑한 것도 잊혀가네요. 조용하게 알 수 없는 건 그런 내 맘이 비가 오면 눈물이 나요. 아주 오래전 당신 떠나던 그날처럼 이제 아스려 하나 무정한 사람아
길을 걸었지. 누군가 옆에 있다고 느꼈을 때 나는 알아버렸네. 이미 그대 떠난 후라는 걸 나는 혼자 걷고 있던 거지. 갑자기 바람이 차가워지네. 마음은 얼고 나는 그곳에 서서 조금 더 움직일 수 없었지. 마치 얼어버린 사람처럼 나는 놀라 서 있던 거지. 달빛이 숨어 흐느끼고 있네. 떠나버린 그 사람 생각나네. 돌아선 그 사람 생각나네. 묻지 않았지 왜 나를 떠나느냐고. 하지만 마음 너무 아팠네. 이미 그대 돌아서 있는 걸 혼자 어쩔 수 없었지. 미운 건 오히려 나였어. 여러분께서는 FM 93.1 MyFM 힐링 충전소 애니 애니타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와 당신 이무진 씨 버전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신호등이란 노래로 아주 인기 있는 가수죠. 나의 옛날 이야기 아이유 버전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회상이란 노래는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OST로 그 출연했던 탤런트 정경호 씨가 불렀던 버전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뭐 연기도 잘하시는데 노래도 너무 잘하시네요. 네. 앞서서 소개해드린 글은 공지영의 빗방울처럼 나는 혼자였다 중에서 일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글처럼 저 역시 예전에 비해선 그래도 네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 조금 무뎌지고 또 자신에게도 좀 더 너그러워지고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글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저는 이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은 못하고
아, 그냥 두루뭉실 뭔가에 그냥 편한 방법만 찾고 있는 걸까? 아니면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걸까? 라는 그제 스스로에게 참 질문을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변해가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이게 나쁜 게 아니었구나.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가 조금 더 지혜롭고 조금 더 깊어진 걸 수도 있겠구나. 라는 하나의 답을 찾은 느낌이었거든요. 혹시 저처럼, 고민하거나 또 답을 찾고 계신 분들이 계시진 않을까? 그렇다면 이 글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글을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뭐, 사춘기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살아가면서 20대가 되고 또 30대를 맞이하고 40대라는 나이에 접어들고 이렇게 나이들이 변해가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가치관이라는 것도 또 스스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검열하고 달라진 나를 또 발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고민도 하고 또 해답을 찾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렇게 하고 싶고요.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정말 그냥 걷다가 우연히 쳐다본 하늘에서도 그 답을 찾게 될 때도 있고 아무도 쳐다봐 주지 않는 그 길모퉁이에 펴 있는 꽃을 봐도 생각이 정리가 될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무언가 생각을 내 머릿속을 정리하셔야 할 일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그냥 우연히 걷다가도 그쵸? 가볍게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처럼 또 이렇게 책을 읽다가 책 글귀 하나에서 또 해답을 찾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벌써 시간이 오늘 마지막 곡 들려드려야 할 시간이 온것 같은데요. 머라이어 캐리의 베니싱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애니의 애니타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애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memories and bring them to life. Surely I would hear the distant laughter. Wasn't it you and me surviving the night? You're fading out of my sight swiftly. You're vanishing. No way, you're vanishing. Oh, I was so enraptured. No sensibility to open my eyes. I'm misunderstood. Now you're fading faster. It's suddenly hard to see. You're taking the light, letting the shadows inside swiftly. You're vanishing, drifting away. You're vanishing. You're vanishing, drifting away. You're
distance, searching for spirits of the past, just a trace of your existence to grasp. Yeah.